2011년 5월 11일 일본 혼슈 섬의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강진의 진도는 9.0으로서 측정된 강진 중에 네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것이 아니라 불과 30m에 이르는 쓰나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면 네. 다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우선 독일이 개발하고 인도네시아와 그런데 바른 지진 발생 지역으로 인도양을 뽑을 수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폭발성이 가장 강한 지역이 동쪽과 진동이 느껴지는 바깥이 펼쳐져 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 쓰나미 여기서 독일의 지와 인수나무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에너지 원들이 어떻게 퍼져나간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